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디. 육세입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가 알을 많이 깠어요. 알을 많이 까서, 그때 9개를 깠는데, 둘, 넷, 여섯, 7개. 7개 저희가 그때 건졌었죠. 이제 요걸로 어떻게 붙이는지 한번 우리 윤쌤이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게 붙이는 게 굉장히 고난이도예요. 그, 할패 기법은 저희가 초급 기법, 초급반에서 배울 수 있는 기법이면, 그렇죠. 중급반에서 이제 난각을 배우실 수 있는데, 저는 이번에 진짜 멘탈 붕괴가 진짜 많이 돼가지고. 맞아요. 할패 기법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솔직히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것보다는 약간 노동력이 필요해요. 인내심. 그렇죠. 인내심. 지구력. 그렇죠. 근데 난각 기법은 오히려 네. 기술력을 비호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섬세하게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붙이는지. 오늘은 난각을 어떻게 붙이는 건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도 좀 내용이 많을 그렇죠.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거를 집중적으로 오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우선 요런 식으로 요게 세 가지 난각 기법이지만 이게 좀 느낌이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온 거는 이게 알을 붙이는데 간격을 보시기 위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그 알의 균열, 깨트렸을 때 그 균열 틈 안에 칠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색감이 다 나오거든요. 절대 면이 깨끗하게 흰색으로는 안 나와요. 깨져 있는 그 틈새는 다 칠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균열감은 표현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촘촘하게 붙인 거? 그렇죠. 틈이 좀 있는 거? 틈이 많이 벌어진 거? 요렇게 네네네. 가지고 오시면 돼요. 어쨌든 한번 붙이는 거를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 이거 저희가 선물 받았는데 저희 수강생님이 그 목공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쵸, 나무 그쵸. 작업을 하시는 분인데 요거를 직접 손으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이거 너무 진짜 귀엽잖아요. 일인데. 이거 일본에서는 나무 이렇게 주걱을 많이 쓴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는 계속 플라스틱 주걱만 쓰다가 요걸 한번 오늘 써보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성함이 뭐였죠? 나 까먹었어요. 우리 최성우 선생님. 아, 최성우 작가님. 잘 쓸게요. 네. 새로운 주걱으로 사용을 해볼게요. 네. 붙일 때는 어떤 칠이든 이것도 상관이 없는 거죠? 상관없어요. 모든 칠들은 다 접착력이 있기 때문에 그 원하시는 걸 쓰시면 되고요. 똑같이 할패 하셨던 것처럼 생칠을 쓰시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네. 저희는 이제 주합으로 들어갈 건데 그 네. 이유는 생칠의 수분은 날린 칠이 주합칠이잖아요. 좀 더 끈끈한 거, 도청같이가 끈적끈적함이 있기 때문에 붙이기가 네. 조금 편해져요. 맞아요. 가격은 한 2배 이상 들어가긴 하지만 좀 편한 걸로 쓰시면 되고요. 네.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색깔 칠로도 가능합니다. 색깔 칠도 약간 그래도 그 생칠보다는 좀 더 끈끈한 느낌이 있어서 있어요. 그쵸? 네. 요걸로 만들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그때 맞아요. 색깔 칠 만드는 거 알려드렸죠. 네, 공포의 색칠 만들기. 네. 다 투명 칠로 색깔 칠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끈끈한 느낌이 있어서 붙이기엔 더 쉬우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네. 나무 주걱은 저도 되게 네. 어색한 아, 그래요? 이게 탄력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쓰는데 장단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각도 되게 잘해주셨다. 오칠 각도 같이 하시니까. 자, 이렇게 꺼냈고요. 요거는 자취를 어느 정도까지 작업을 해놓은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 난각을 하실 때 준비하셔야 되는 게 당연히 알. 그리고 요 중칠된 그 기물, 중칠 갈기까지 한 거를 준비해주셔야 되고요. 중칠은 뭐 얼만큼 칠을 해야 되는 거죠? 초칠은 그 기물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미게 하는 역할을 했고 보통 생칠을 많이 하죠. 그렇죠. 붉은 생칠 네. 항상 하는 거. 그런 다음에 중칠은 그 소지에 칠이 다 먹이고 나서 그 칠을 반복적으로 올리면서 평을 잡아주는 거예요. 오칠로만 평을 잡아주는 게 중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칠 네. 가기까지 하면은 약간 고르게 평이 거의 맞아져 있어요. 원래 이게 나무판 떼기인데 이게 되게 매끈매끈하죠? 그렇죠. 요 정도까지 칠을 올려주시고 바로 작업 들어가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준비했던 한 게 네. 새로운 주걱. 깨끗한 주걱. 네. 네. 이거 새로운 주걱. 깨끗, 칠이 묻어있지 않은 깨끗한 주걱 하나 준비해 주시고 네. 칠을 바르셔야 되기 때문에 붓. 네. 그리고 핀셋. 핀셋. 요렇게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는 모양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빼곡하게 채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으로 푸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물질이 있으면은 걷어내셔야 되고요. 네. 이물질이 있으면 반드시 얘네들은 붙진 않아요. 네, 걷어내주셔야 돼요. 맞아. 튕겨. 맞아요. 다 날아가요. 넉넉하게 바를게요. 다 되시고 나면은 알, 저번에 꿰뚫었던 준비했던 알이죠. 얘를 일단 깨뜨려주세요. 살짝. 너무 막 으스러지면 안 되고 약간 이 정도만 이렇게만 되게끔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딱 두 가지. 두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앞뒤 구별법. 네, 앞뒤가 구별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알이 밀착이 잘 되어 있는가.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자기 붙일 때는 앞뒤 구별 없이 썼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거는 앞뒤를. 앞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만져보시면은 안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굉장히 거칠거칠거려요. 아, 이 안쪽이요? 네, 안쪽이 굉장히 거칠었고, 그 다음에 겉에 이런 바깥쪽 부분은 굉장히 매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붙이는 방법은 이 형태로 붙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뒤집어서 붙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나요, 나중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고 얘네들이 아무리 깨트려도 어쨌든 이런 형태들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칠이 이 안에 고일 수가 있습니다. 칠이 고이기도 하고 사포 쳤을 때 그럼 이 띠만 나오겠죠. 그게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거친 면이 이 안쪽에 거친 면이 오칠을 흡수하기 때문에 색감 자체도 굉장히 탁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앞뒤를 구별해서 쓸 것.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 이 알을 분리하는 방법이 톱으로 썰어서 이제 하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이 안쪽에 먹으로 검게 칠해를 해버려요. 아, 그렇게 눈으로 보일 수 있게. 근데 너무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게 쪼개진 애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은 그래서 구별하기 힘든 애들은 그냥 버리시는 게 나아요. 네. 오케이. 자, 아깝지만 버리셔야 되고. 네. 알 안쪽에 뭔가 이물질 있으면 그것도 버리셔야 되고요. 자, 붙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얘를 그냥 올려주세요. 저희 원래 할패했을 때는 다 부시고 나서 그 조각을 붙였었죠. 근데 얘는 아니에요. 크게만 깨트려주시고요. 얘를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깨끗한 주걱 이거를 이용해서 눌러서 깨트려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얘네들이 위치를 잡으면서 균열이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저는 이렇게 꺾여있는 핀셋을 좋아해서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얘네들을 더 밀착이 될 수 있게 깨트려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다른 이제 계속 좀 빡빡하게 붙여서 나가볼까요? 그렇게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이것도 사람마다 붙이는 방법이 진짜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적당한 크기의 애를 이렇게 옆으로 붙이거든요. 한 면만 맞으면 그냥 바로 연결해서 붙여버리는데 근데 다른 분들은 아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큰 덩어리를 크게 다 올리시고.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깨트리시고.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밀착해서 다시 한번 붙이시고. 그러면은 이제 큰 덩어리들은 이렇게 되게 빨리 붙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크게 일단은 해놓고 그 옆에 작은 애들을 붙여요. 틈을 채워요. 아하. 이거는 이제 본인이 했을 때 편한 방법으로 쓰시면 돼요. 처음부터 그냥 붙여서 연결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큰 덩어리들을 한 다음에 그 안에 채울 것이냐.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방법을 저랑은 안 맞아서 그냥 하나하나씩 붙여서 이어서 나가는 스타일이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큰 덩어리를 먼저 붙이고 틈을 메워주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익숙해지면 굉장히 빨리 끝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메꿔지는 느낌. 그렇죠. 예. 네. 워낙 큰 덩어리들을 붙인 게 뒤로, 많아서 뒤로 갈수록 속력이 늦어지겠네. 맞아요.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그쵸,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네. 이 오칠이 아직 안 말라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틈을 더 채울 것인지 아니면 더 벌릴 것인지 이 상태에서 하시면 돼요. 일단은 붙여놓고 내가 틈을 채우겠다라고 하시면은 깨트리면서 얘네들을 그냥 더 밀착 붙여주세요. 이렇게 밀착해서 붙여주시면 되고, 만약에 퍼트리실 때는 얘들을 깨트리면서 밀 바깥쪽으로 밀어주세요. 난각은 색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색이에요. 자개랑 난각이랑 같이 사용을 했을 때 자개보다는 난각이 더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그라데이션으로 풀어낼 때 약간 얘네들이 풀어지는 게 약간 부자연스럽다라고 하면은 눈에 굉장히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라데이션은 조금은 어렵긴 합니다. 뭔가 대륙이 이동하는 것 같아. 그쵸. 이거 외에도 한번 더 길게 풀어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너무 큰 거 말고 잔잔한 애들을 붙여주세요. 그러면서 깨트리면서 이렇게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얘네가 사실 진짜 이게 굴곡이 원래 있는 애고 자기는 원래 판판한데 이제 그 사이 미묘하게 그냥 굴곡이 있는 그렇죠. 거고 얘네는 원래 형태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완전 밀착시키려면 진짜 완전 잘게 쪼개져야 되는 애들이에요. 맞아요. 사실은 네 맞아요. 그렇죠. 지금 약간 그래도 큰 애들은 이게 뭐 바닥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안에 공간이 있는 거죠. 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취향 차이기는 하는데 조금 더 이게 능숙이 되고 하시면은 얘네들을 얼만큼 깨트리느냐에 따라서 또 표현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더 잔잔하게 깨트려라라고 처음에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잔잔하게 깨트릴수록 그만큼 균열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균열 안에는 칠이 끼면서 색감으로 다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큼직큼직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약간 덜 깨트리는 방법인데 이제 윤디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덜 깨트리면은 그 안에 공기가 공기층이 형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때는 칠을 조금만 더 붙여주세요. 어디다가? 살짝 더 원래 요거 바르실 때 아 바닥에 약간 두껍게 네 약간 두껍게 하시고 얘를 살짝만 깨트리시면 괜찮아요. 그 안에 칠이 이제 차 있는 그쵸? 거구나. 칠만 차 있게만 해주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덜 깨트렸을 때 주의할 점이 또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의 높이가 다르다 보니까 나중에 작업을 하실 때 또 칠을 하고 사포를 하고 맞아. 등글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실 거예요. 근데 사포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 높아져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갈리겠죠. 구멍 나겠네요. 구멍 나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나버리면은 그 난각 기법은 수정하기가 진짜 애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뭔가 알려주실 만한 무슨 테크닉이라든가 테크닉, 노하우. 테크닉, 노하우 이런 거는 솔직히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도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손에 편한 거. 아, 손에 네. 편한 거. 그 주걱이 편하다 그러면 주걱으로만 하셔도 되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핀셋이 편하다 하니까 저는 이것만 사용을 해요, 솔직히. 전 주걱은 사용을 안 합니다. 이렇게 굵어져 있는 핀셋은 어디서 사요? 문방구?
아, 문구점에서 파나요? 이런 핀셋은 다 어디서 다른 데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어... 다 이렇게 뾰족한 것만 나와가지고 하여튼 이런 네, 거 있으면 좀 그쵸. 편하긴 하겠네요. 일단 평화자계에서 팔고요. 아, 이 등으로 살짝 묻어주면서 하니까 좀 네. 편한 것 같긴 해. 맞아요. 도구발이 살짝. 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어, 모든 작품이 들어가 있는 이런 건 진짜 고급. 어려운 기법이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모든 기법을 들어갈 때 내가 만약에 이 기물을 완성을 시켜야지라고 해서 바로 그걸 적용하지 마시고요. 지금 저희처럼 데이터판을 하나 만들어서 연습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나아요. 그 모든 기법들은 이제 모든 그 기술력이다 보니까 한 번 하는 거랑 두 번 하는 거의 그 실력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감을 좀 익히시고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표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색깔칠조차도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색깔칠은 건조 후랑 전이랑 너무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항상 테스트판에 먼저 칠해보시고 그 다음에 건조가 되고 색을 피운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색이야 하면은 이제 작품에 들어가시는 거죠. 연습을 꼭 하고 들어가세요. 네. 네. 팁이었습니다. 안녕. 오칠은 여미진. 제가 진짜 완전 멘붕 중에 하나였던 게 이게 얘네가 하다 보면은 엄청 자기보다 예민하고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가벼운 느낌이에요. 가벼워요. 가벼워서 가벼워요. 얘네가 좀만 이렇게 삑사리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 쑥 나가버리는 거예요. 진짜 다른 분들 하다가 이게 뭐가 날아가요 이렇게. 이게 뭐가 좀 하다 보면은 쑥 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만큼 붙였는데 여기서 삑사리 나면은 그 알껍데기 밑에 뭔가의 알갱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의 돌에 걸려서 얘네들이 퉁. 알 안쪽에도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칠 안에서도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